태양은 이번 1월 13일에 바이브라는 신곡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태양만의 엄청난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만 바라봐, I need a girl, 웨딩드레스, 웨어류엣, 눈코입, 링까링가 이 모든 태양의 솔로 히트곡들을 비교해도 여전히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어디 하나 녹슬지 않고 완벽하게 컴백해서 개인적으로도 만족도가 매우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BTS의 멤버 지민과 함께 콜라보로 만들었는데 그 반응은 엄청 뜨거웠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브의 후렴곡 부분의 안무 챌린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유행을 타서 멋있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은 지금은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옮겼는데요. 간혹 사람들이 태양이 YG에서 떠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YG 엔터테인먼트 산하 더 블랙 레이블로 이적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탑은 지난 12월 8일에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Hello, we are the Dear Moon Crews 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올리면서 아주 파격적인 새로운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탑은 YG와의 계약 대신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달 관광 프로젝트 디어문에 참여하며 진짜 예상하지 못한 근황 소식을 알렸습니다. 조만간 일론 머스크와 배프됐다는 근황 소식을 들을 것 같습니다. 12월 12일에 다른 포스팅을 올렸는데 짧은 영상 속에 탑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간다는 메시지의 영상을 담았었는데요.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인 스타쉽을 사용해 달나라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탑을 포함해 8명이 함께 가는데요. 일본의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는 지난해 3월부터 디어문 지원자를 공개 모집했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탑은 면접, 건강검진 단계를 거쳐서 최종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탑이 달나라를 가는 건 진짜 대박 이슈인 듯 하네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제 인생에 과연 기회가 있을까요? 그건 그렇고 탑의 그 멋있던 랩을 못 듣고 있으니 너무 그립습니다. 탑의 새로운 랩을 듣고 싶네요. 언젠가 꼭 돌아와서 화려한 무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행의 아이콘 GD는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비록 방송에서 활동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SNS에서 많지는 않지만 근황 소식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소통을 해왔었는데요. GD는 다른 소식보다는 메인인 2023년에 컴백을 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GD만 유일하게 YG 소속사와 재계약을 체결했고 2023년 1월 1일 GD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오랜만에 팬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팬들과 만나지 못하고 무대에서 찾아뵙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본인의 자리에서 충전을 아주 가득히 한 해를 보냈다는 근황 소식을 알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2023년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컴백을 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앨범도 준비 중인데 2023년에는 대중들에게 좋은 뉴스를 들고 찾아뵐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GD 혼자 솔로 컴백이라는 예고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높은데 기다리다가 컴백 소식이 나오면 바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돌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역시 YG와 재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대성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디스플레이에서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서 그 안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편지로 팬들에게 마냥 어리기만 했던 저를 성장시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간직한 채 저는 새로운 모험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직 너무나 미숙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영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성은 아직 방송일은 미정이지만 예능 결혼 말고 동거로 방송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성은 군복무 당시 같은 이기자 부대에서 함께 친분을 맺은 서은광신우 그리고 조윤호와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6년간 몸담고 있던 YG를 떠나 첫 예능 출연이고 4년 만에 예능 출연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 활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